그러니까 위대한 기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결국은 그 해자가 있는 기업. 이제 성이 있으면은 그 주위에 연못 같은 거 이제 파고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넓고 깊은 해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는 이제 주주들이 맡긴 돈을 갖고 얼마만큼의 수익을 냈냐 하는 건데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치를 15%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15% 이상 되는 기업에 나는 투자한다. 100세 시대에 팔팔하게 여러분의 노후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한 만나 시간에 미래셋의 고문으로 이루어가 있는 김경록 박사님 모시고 여러분의 재무적인 상담을 도와드릴 것이고요.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의 건강에 대한 도움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8일 저녁 8시 30분에 제품 구독자님들 모시고 즐겁고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투자와 투기 그리고 도박 차이점이 뭡니까? 투자는 이제 가치에 비해서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는 걸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는 근본적으로 이 가격에 대한 예측은 안 하는 거예요. 철학과 관련된 이제 그런 거고요. 반면에 이제 투기는 가격의 흐름을 내가 예측하는 거예요. 기준을 정해놓고 샀는데 사서 그러면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안 오르고 반대로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되죠? 손 좀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가는 게 그게 투기고요. 도박은 그냥 이제 올 것 같은 감으로. 상승할 것 같다. 막연한 감만 있고, 네, 왜 상승해야 된다는 이런 이제 그 기준 없이 들어가면은 그거는 이제 도박이 되는 거고, 어떤 기준을 내가 딱 정해놓고, 그 손절 라인은 어떻게 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접근하면은 그게 투기가 되고, 이제 주가의 흐름을 내가 그 향방을 맞추려고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이제 가치에 비해서 이렇게 저렴하면은 사서 기다리면 언젠가 올라가겠지. 3년 이상 기다린다는 거죠. 이제 그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 괴리가 해소되는데 시간이 때로는 많이 걸리기도 하는데, 한 3년은 보통 잡아야 되더라 하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꼭 지켜야 할 원칙은 세계 최초의 주식을 반영한 동인도 회사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예, 예, 예. 동인도 회사가 네덜란드에서 이제 처음에 그 설립이 될 때, 이제 네덜란드 그때는 신생국이었어요. 그래서 아시아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큰 배를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큰 배를 만들 때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상인들이 이제 각출해갖고 한번 돈을 만들고, 각출한 만큼 이제 주식을 발행해서 이제 주는, 그게 이제, 주식이라는 제도의 출발이 된 거고요. 배가 이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출항해서 아시아까지 갔다가 아시아에서 막 향유나 막 이런 거 사갖고 다시 이제 유럽으로 오는데 보통 통상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온갖 이제 장애물, 이제 뭐 난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태풍이 분다든지 아니면 이제 해저강 높이를 만나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거를 투자하는 사람이 그거를 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배가 튼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배에 선원들이 유능해야 돼.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배의 선장이 리더십이 있고, 이제,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요소를 잘 갖추고 있는 거를 내가 투자를 하면, 알아서 온갖 이제 이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결국은 돌아와서 이제 수익을 줄 거다 하는 믿음을 갖고 투자를 하고, 갔다 온 동안에 3년은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다만 한 가지, 이게 튼튼한 배, 유능한 선원, 이제 위대한 선장, 이 삼박자가 맞는 이제 배에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또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저가 높이는 좀 어색이 잘 이제 넘어갔는데 이제 캐리비안의 해적이 존이 대부 만나가지고 다 틀려. 예, 다 틀릴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하나의 배에만 몰빵하면 안 되는 거고요. 다섯 개에서 10개 정도로 포트폴리오 구성해 놓으면 그 중에 분명히 한두 개는 돌아올 거고 돌아오면 걔가 10배가 날 거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요. 예. 제대로 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재무제표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됩니까? 한 30년 해야죠. 어휴. 어렵습니다.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러네요. 예, 예.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공부는 그럼? 3년치 이 회사의 이제 미래 영업이익. 순이 단기 순이익은 다 미리 예상을 해서 그럼 3년 뒤에 이제 그거를 갖고 PR을 내가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이제 3년 뒤에 PR 한 30배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 회사의 3년 뒤 PR이 5배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은 6배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이 회사가 3년 동안 얼마나 벌게 될지가 우리 무중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아, 3년치에 이 회사가 3년 뒤에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고 얼마만큼 이익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PR 계산하면 얼마가 되고 하는 거를 내가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그 다음에 그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기업에 투자한다는 게 사실은 동업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한테 돈 줄 테니까 네가 장사 잘해갖고 나한테 나중에 돌려줘. 뭐 분식집 한번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동업할 때 돈 맡길 때 이 사람이 이제 뭐 요리 실력이나 그 다음에 뭐 인품이나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다 감안해서 얘가 어느 정도 여기 이 목존 자리에서 장사하면 3년 뒤에 얼마만큼 벌 수 있을 거니까 내한테 어느 정도 돌아오겠지라는 거 생각하고 동업하지. 그냥 무작정 동업하진 않잖아요. 네. 그냥 사람 얼굴 보고 네 저기 뭐 이름 보고 이름이 마음에 드는 해갖고 돈 넣진 않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할 때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정확하진 않겠죠, 물론. 하지만 이제 대체적으로는 좀 이제 가늠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키우는 게 일단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위대한 기업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 명시하면서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 예, 예. 그러니까 예. 위대한 기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결국은 그 혜자가 있는 기업. 이제 그 중세 성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이제 성이 있으면은 그 주위에 연못 같은 거 이제 파갖고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 혜자가 넓고 깊은 기업을 이제 찾아라 하는 게 이제 워렌 버핏의 그 말씀이시고요. 독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제적 혜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그러니까 쫓아올 수 없을 그렇습니다. 만큼.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뭐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그게 이제 그 혜자가 생기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브랜드 파워예요. 대표적으로 코카콜라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예. 사람들이 코카콜라, 펩시콜라 이제 편의점 가면 있어요. 코카콜라가 1,700원, 펩시콜라가 1,400원. 펩시콜라 안 산단 말이에요. 그래. 코카 사요. 예. 아이폰하고 이제 그 다음에 갤럭시하고 보면 이제 성능이나 이런 거 크게 차이 안 나요. 하지만 젊은 애들은 이제 갤럭시 폰 들고 다니면 이제 애들이 문단 말입니다. 아. 요새 너네 집안 사정이 형편이 저 공공해졌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저기 갤럭시 폰 숨긴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뭐랄까 브랜드 파워가 이제 만들어낸 해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좋은 점이 생기냐면 가격 결정권이 생겨요. 아이폰 어차피 가격 막 올려도 이제 애들이 부끄러워 갖고 이제 갤럭시폰 안 쓸 거니까 가격 격차가 좀 벌어져도 그래도 아이폰은 계속해서 잘 팔린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넓고 깊은 혜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ROE입니다. 이게 ROE는 지금 네이버 증권 들어가시면 이제 쭉 뭐 지표들 나오잖아요. 그 하단부에 가면은 ROE라고 있어요. ROE는 이제 이 기업이 그 주주들이 맡긴 돈을 갖고 얼마만큼의 수익을 냈냐는 건데 아까 이제 넓고 깊은 혜자가 있으면은 가격 결정권이 생기고 가격 결정권이 있으면은 이 기업이 수익성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게 높은 ROE입니다. 기업의 이익이라는 거는 이제 뭐 일시적인 요소에 따라 갖고 이제 매년 등락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해에 ROE를 볼 건 아니고 이제 수년간에 계속해서 높은 ROE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을 이제 투자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게 이제 워렌 버핏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치를 15%를 잡고 있습니다. ROE가 15% 이상 되는 기업에 나는 투자한다. 제가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여의도에서 아, 앞으로 라면이 좋을 거야 라고 많이 생각했었어요. 농심 말고 삼양식품을 사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삼양식품이 ROE가 농심을 압도합니다. 그게 이제 경영이 잘 되고 있어서 그렇고 가격 결정권이 있어서 그렇고 그게 이제 불닭볶음면이라는 그 이 라면 제품이 갖고 있는 이제 그 독특한 브랜드 파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심 말고 삼양식품 사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고 올해 삼양식품이 17만 원에서 지금 60몇만 원까지 팔잖아요. 그래요? 예, 예, 예. 이 대박나는 종목이 반드시 이렇게 막 고성장하는 뭐 AI라든지 막 이렇게 뭐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유능하고 도덕적인 경영이 필요하다. 유능한 건 다 이해하실 겁니다. 예. 도덕적인 게 왜 필요하냐면 높은 ROE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주한테 받은 돈을 이 우리 기업이 돈을 버는 데가 투자를 해야 돼요. 한국 기업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제 삼성도 그 골프장이 있고 호텔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현대도 골프장이 있고 호텔이 있고 다 그래요. 왜 다 있냐? 병원 있고. CEO 그 저기 뭐 오너들이 가요. 예, 회장들이 다치면 나는 우리 저기 계열사 가서 편하게 라운딩하고 싶고 편하게 병원 가고 싶고 실들 편하게 우리 계열사 호텔 가서 묵고 싶으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 있으면 돈 버냐? 돈 안 벌어요. 그런데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ROE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뭐 현대차나 삼성전자 이런 거를 봐도 이게 되게 우량한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지만 이제 그 워렌 버핏의 관점에서 이제 ROE를 보면 15% 넘는 기업이 잘 없어요. 그래요. 에코프로 BM이 이제 보시면은 ROE가 15% 이상 훨씬 더 이제 높은 그런 회사인데 그 이동 회장님이 이제 그런 쪽으로는 이제 좀 뭐랄까 결벽증적으로 이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고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예, 그렇습니다. 투자의 성패를 얘기할 때 또 타이밍 얘기를 해요. 예. 살 때와 팔 때. 예. 근데 살 때는 이게 또 이제 내려갈까봐 또 막 두렵고 팔 때는 더 올라가면 내가 이 가격에 팔면 손해 볼까봐 못 팔고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투자의 관점에서는 이제 이 시세의 흐름을 예측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측할 능력이 없다라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계산해 놓은 그 밸류에 비해 갖고 많이 싸지면 그러면 사고 더 떨어지면 좀 더 사고 이런 형태가 돼야 되니까 반대로 이제 올라갈 때도 이제 좀 팔고 더 올라가면 더 팔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좀 여유를 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 같은 경우도 항상 이제 현금 보유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거든요. 네. 우리나라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의 이제 가장 큰 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증권 계좌에 현금 현찰이 남아 있는 꼴을 못 본다는 겁니다. 예, 다 들어가 어디 있어. 어디 사야 돼? 예, 다 들어가 있어. 예, 네. 욕심 때문에 그래요. 예, 10%에서 30% 정도의 현금 항상 갖고 있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근데 습관을 못 기르죠. 좀 돌아갈 것 같지만 좀 팔아갖고 이제 현찰을 갖고 있어야 나중에 혹시라도 떨어졌을 때 대비할 수 있으니까 하고. 팔아놨으면, 네. 그럼 지금까지 떨어졌을 때, 그거 갖고 다시 사서, 좀 수량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 아까 이제 포트폴리오에 한 다섯 개 정도 담아놔라, 뭐 2차 전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삼양라면에 또 좋은 예를 말씀해 주셨어요. 요즘에는 단연 AI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이게 제2, 제3의 섹터가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네? AI는 거품입니다. 아, 그래요? 예, AI는 닷컴 버블과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아니, AI의 성장은 계속될 거라는 건 이견이 없던데. 아, 저는 제가 이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세요? AI 쭉 갈 것 같은데. 아니요. 못 갑니다, AI는. 예. 그래요? 예, 예. 어떤 관점에서 그렇습니까? 그 AI가 예. 소비자의 지갑을 열어야 돼요. 소비자가 AI를 구매를 해서 네. AI가 관련된 뭔가 제품을 구매를 해서 그 돈이 흘러서 가야 그래야지 이제 기업은 매출을 통해 갖고 이제 이익나고 그래야지 이제 또 재투자하고 성장하고 주주들한테 배당을 주고 그래야 네. 이제 주가 올라가는 거니까 네. 근데 AI를 갖고 지금 돈 벌고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우리 ChatGPT 3만 원짜리 애도 하고 있는데. 3만 원 해서는 안 되죠. 예, 3만 원, 그, 애들 3만 원씩 푼돈 모아갖고, 그게 돈이 남느냐는 문제죠. 지금 투자는 AI가 대략, 한 600억 달러 정도가 지금, 예, 투자가 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매출 나오고 있는 거는 4억 달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3만 원밖에 안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 그 다음에 3만 원 받아서 될 일이 아니고요. 30만 원, 300만 원 받아야 되거든요. 30만 원, 300만 원 낼 놈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2차 전지 쪽 말씀드리면 차를 새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기차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살 때 배터리 가격이 얼마가 들어가냐면 2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2천만 원이 들어가는 배터리는 지금 선뜻선뜻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어갖고 지출이 되고 있지만 꼴랑 3만 원밖에 안 하는데 그 3만 원조차도 지금 지불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이제 회의감, 회의론이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온 지가 몇 달 됐고요. 로봇 나오면 그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로봇 안 나올 겁니다. 예? 아니 불가능합니다. 다 나온다는데? 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예. 제 말을 믿으십시오. 불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블링블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블링블링한 거에 사람들이 쉽게 현혹이 되는데 잘 안 나옵니다. 그거는 거의 SF 소설에 가까워요. 뭔가 되게 이제 환상적이고 막 이런 거잖아요. 도우미 로봇 집에 그런 거 나오고. 예, 예, 예. 막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인류의 세상을 바꾸고 내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따박따박 돈을 벌어오냐 안 벌어오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은 좀 주의해라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로봇은 안 돼요. 그 AGI는 안 됩니다. AGI가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AI 중에서도 이제 AGI로 가야 이게 혁명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창의력이라고 하는 거는 낯선 환경에 대한 이제 대처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AI는 문제는 뭐냐면 온갖 데이터를 막 넣어가지고 해도 데이터 넣은 거에 국한해서만 얘가 사고를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지 데이터가 안 들어가 있는 부분 아까 방금 말씀드린 낯선 부분 환경에 접했을 때는 AI는 답을 못 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로봇 같은 거 안 돼요. 자율주행 같은 게 안 된다고요. 지금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테슬라가 하얀색을 이제 인식을 못 해갖고 계속해서 들어박아서 사람이 죽는 사건이 과거부터 계속해서 이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AI가 이제 그 학습을 한다고 하면 학습에서 한번 박아갖고 죽었으면 다음 안 박아야 될 거잖아요. 계속 박아요, 계속. 학습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일론 머스크가 2017년에 얘기한 게 내가 2019년까지 이거 자율주행을 완성해서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이제 무인으로 가는 발표하겠다 얘기했거든요. 5년 지났는데 근처도 못 갔어요. 야, 이게 또 저는 그냥 AI 쪽 얘기하면 그거 좋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밸류에이션을 알면 10배 주식이 보인다라는 책을 내셨어요. 이 책은 어떤 책입니까? 이 책은 이제 그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접근해 갖고 주식 투자하는 이제 그 방법에 대한 이제 방법론에 관한 책이고요. 네. 기업을 제대로 내가 분석해서 이제 기업 가치하고 이제 가격과의 괴리를 활용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이걸로 내가 한번 주식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든 분들이 다 읽으셔야 되는 이제 필독서 같은 책이고 이왕이면은 이제 20, 30대 이제 젊은 분들 읽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오랜만에 진짜 1년 만에 또 우리 박순혁 작가님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역시 예나 지금이나 시원시원한 사이다 같은 답변을 들으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매력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매력이 또 있으세요. 오늘도 사이다 같은 매력과 어리둥절 매력을 한꺼번에 느꼈습니다. 박순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